하는데? 첫인도 섀도우하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초딩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부모들이 막 화장을 해주고 막 이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초딩? 글쎄 부모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쉐딩을 하든 뭐 아이라인 좀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막 피부 화장을 한다거나 입술을 바른다거나 쉐딩까지는 근데 초등학생이 쉐딩을 잘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안 하신다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자기가 꾸미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꾸미고 싶으면 꾸밀 수도 있지. 뭐 그거 좀 어떻게 하겠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생, 나는 근데 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학생은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고등학생까지는 화장을 못 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화장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학생들은 무조건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오고 나서 특히 요즘 들어서 있잖아요. 화장을 다 하잖아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막 틴트라든가 막 피부 화장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는 학생들도 화장을 하는구나. 심지어는 버스에서 봤는데 버스에서도 막 학생이 막 교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굉장히 잘해. 뭐든 과하게만 안 하면은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일단 과하게는 하지 말고 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하시고 그냥 뭐든 어떤 화장을 하든 본인은 어울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학교에서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엄마도 그걸 또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데 그런 건 있겠어. 예를 들어서 막 일찍 화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화장하는 거 막 진짜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비비 펴 바른 사람 잘 발리는 게 신기해. 우리 남편이 가끔 있잖아요. 피부 화장을 이제 남자용 비비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 사놨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우리가 꾸며가지고 막 나가서 놀고 싶을 때. 그래서 가끔 우리 남편이 이제 피부 화장을 이제 비비크림 하나 발라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있잖아요. 톡톡톡톡 이렇게 바른다면은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뜨지가 않아요. 진짜 이쁘게 잘 발려요. 근데 똑같이 나 그래서 해봤거든. 어떻게 저렇게 뜨지가 잘 발리지? 저렇게 바르는 건데? 다 떠, 내가 바르. 그게 우리 남편 피부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봐. 나랑은 안 맞아. 나도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진짜 세수하듯이 해요, 진짜. 나 그래서 여보 비비를 왜 그렇게 발라 했더니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야?